잠시만. 뭐야 저건 또? 야 빨리 가봐. 소가 움직인다. 소. 오, 소. 금소. 설날 맞이 전통 놀이. 전통놀이. 전통놀이 재밌겠다. 아, 전통놀이 어떤 놀이하는 거예요? 설날을 하면은 그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오, 한국에서 하면 더 의미 있겠다. 재밌겠다면서요. 윷놀이도 하고 팽이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한옥하면은 마당. 마당. 네, 마당에서 소고기 전통놀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미션을 하기 위해서요 한옥의 장점 마당에 나왔습니다. 마당. 네, 근데 네. 그럼 뭐야 이거? 뭐 하고 있냐? 그럼 뭐야? 오줌 쌌더니 이거 씌워줬어. 아, 이거 소금 마당 하는 거 이거. 키라고 합니다. 키. 키. 원래 키 용도가 뭐죠, 조브레인 씨? 키는요 바로 네. 이 곡물들 조, 네. 콩, 나라 등등을 아, 껍데기 있잖아요. 어. 껍데기를 바람 불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알맹이만 안쪽에 남고 껍질은 끝으로 나가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와, 역시 조브레인이다. 조브레인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놀이를 하기 위해서. 전통놀이 뭐가 있지? 우리 전통놀이. 전통놀이는요. 자, 마당에서 할 수 있는 전통놀이가 다양하게 있지만 네. 오늘 저희는 세 가지의 전통놀이를 해보라고 합니다. 팀으로서 우리 어떻게 정할 거지? 형님 나랑 그래, 우리 잘생기든 못생기든 하자. 아, 왜 우리가 못생기든. 알았어. 그러면 어중간한 팀하고 잘생기든 하자. 자, 그러면은 자, 내기를 할 거예요. 자, 제기차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해가지고 합한 개수로 숫자를 따지는 겁니다. 대신 한번 잡기 있기. 한번 잡으면 무효? 무효? 한번 잡는 거. 안녕 주기 가위바위보! 보! 아, 쎄. 자, 안녕하세요. 아니지, 우리가 먼저 미쳤잖아. 야, 오줌 싸게 해, 너부터. 자, 해봐. 금복 키. 1, 2, 3, 4, 5 잡아! 네, 잡아! 네, 네, 아, 나가면 안 되잖아. 네, 나가서 아홉 저 아홉이잖아. 4개지. 아 4개지 4개. 하나 둘 이게 이길 수 있어. 야 이길 수 있어. 정말 어이없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무릎이 안 좋아. 30대라서 아 4개나 2개나 저 여자한테 치마 좀 올려도 될까요? 해도 돼요.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네. 아 뭐야. 오 세치하다. 진짜 싫다.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앞에서 9개. 9개. 시작. 바람만 불어라. 한번 차면 하늘까지. 오 됐어. 7 우와! 아니야. 나간 거는 치죠. 잠시만, 이거는 그러면 돌려봐. 우리 메인 PD님의 카메라로 답하겠습니다. 카메라 이거 동점이면은 좌우로 흔들고 이쪽 팀이 이겼다면 상하로 흔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하! 이렇습니다. 이런 건 그냥 끝나는 건데 밖에 떨어지면 빵이 되는 거야. 그래, 빵. 오케이. 뭔지 알겠지? 헐. 자, 갑니다. 너희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았어, 나 너 겁줄게, 내가. 한 번에, 진짜. 하나, 둘, 간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다. 다섯, 여섯, 저 신발 좋다, 일곱, 여덟, 아홉, 우와, 열. 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열넷. 짠! 아, 야! 열넷. 야, 이거 봐! 해봐. 하나, 둘, 셋. 나이스! 봤죠? 이게 한경석입니다. 저 절대 띵띵하지 않습니다. 몸도 잘 써요. 아니. 자, 바로 두 번째 게임, 페이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 비켜. 잘했어. 야, 잘하는데. 잘한다. 우리 제대로 해. 내가 지금 한 1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1등을 하고 있어 지금. 오오. 내가 1등을 안 먹어도 해 이제 막 안 먹어도 막 해. 요즘 애들 진짜 이런 거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지? 이거 원래 얼음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죽었어. 아 죽었다. 야 기다려. 이거 왜 이러냐? 아 저 사람 비장의 무기를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야 이게 말입니다. 채찍도 물을 먹여야 된다고. 예. 자, 이 끝에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된다. 물을. 예? 물매, 멀매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한 시간 돌립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돌려도 됩니까? 네. 예, 날 셀 텐데. 아, 몇 초 이상이면 이기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물을 먹여야 돼. 그렇지. 좋아. 어, 나야 할 것 같아. 물을 먹일 수 있나요? 물을 먹여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몇 초야? 몇 초예요? 야, 몇 초예요? 야, 카메라 찍었다! 야, 카메라!
맞아. 문화재 선배. 목구멍 윷놀이 게임. 자, 여기는 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네. 자, 윷놀이를 하다가, 자, 여기 판을 보시면요. 자, 먹을 거리들이 있어요. 자, 네, 레몬, 네. 고구마, 마늘, 뭐, 고추, 까나리까지. 까나리!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말이 이쪽에 걸리면 이걸 바로 먹는 겁니다. 네. 네. 그쵸. 자, 근데 좋은 거는 뭐, 고구마를 먹을 수도 있고요. 자, 네. 고구마 대신에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겨울에서 호빵을 준비했고요. 네, 대신에, 우리 여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얼굴들. 네네. 우리 얼굴이 여기 걸리면요. 이 사람이 지목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이걸 먹일 수 있는 왕.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왕! 됐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하잖아요. 말도 저희가 그냥 뭐 고르겠습니다. 네. 무슨 색깔? 저희 녹색. 녹색. 자연 친화적인 녹색. 우리 분홍색. 우리 분홍색. 네. 네. 그럼 저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알바이타. 하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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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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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반짜. 아, 뭐야? 아, 그럼 디디니까 반. 네, 그래 반만씩 먹을게요. 먹겠습니다. 갑니다. 하이큐. 오, 맛있겠다. 야. 아, 맛있겠다. 야, 너무 먹고 싶다. 군침싸. 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나도 먹고 싶다 저거. 입이 얼얼해. 나 먹고 싶어. 저거 먹으면 안 되나? 안 돼. 자, 자, 우리 관계 집중해주세요. 자, 얼른 먹는 거 신경 쓰지마. 우리끼리 알았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야, 괜찮지. 좋아, 좋아. 좋아. 개, 개, 개. 고추, 고추. 고추. 자, 고추 하나씩. 내 부분은 놀란 것은 고추로 달래. 자, 먹읍시다. 안 매운 쪽은 이 청량 고추 아니야. 아, 그래, 안 매운 거 같이 생겼어. 아, 됐지 말고 다 먹어야지. 나 근데 진짜 청량 고추야. 왜 안 먹으면 두 개야? 안 먹어. 딱 뒤에 따라갈게. 개로. 개, 개. 개, 개 나온다. 자, 갑니다. 아슬아 봐. 아까 윤. 뭐? 뭐, 뭐?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모아서 개를 먼저 가도 되고 윷을 먼저 가도 되고. 자, 뭐라 뭐라 뭐이 뭐이 뭐라 뭐라. 몽케 몽케 몽케. 아, 뭐야 도도도 모토 모도 도, 모토 도, 모토 모토면은 모토면은 일단 도게 걸륜 모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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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지 뭐. 돌아 돌아 다 걸렸어. 일단 해봐요. 자, 모모 도게 걸륜 모. 아, 야, 하나 피했다. 야, 도 나오고 도 나오고 다 모 나오고 모 나오고 도게 토. 개. 아, 몰랐어. 괜찮아. 걸려면 안 되는데. 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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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륜 모, 도개. 야, 호빠, 호빠, 호빠. 아, 맛있겠다. 아마 또 나중에 걸릴 사람 있으니까. 아, 나 제작비가 없어서 네. 하나밖에 뭐 준비를 못 했잖아. 스파르타.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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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나이스. 또 뭐 하나씩 먹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 자, 하나 둘 셋. 와, 이거 아몬드. 아몬드다. 아몬드다. 하이봐, 하이봐. 응?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 고기를 먹었다. 소고기다. 소고기, 소고기. 맛있다. 소고기랑 무엇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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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하려? 물 다 넣어. 와! 두유 나 오늘 에이스. 토 나오면 이제 까나리. 토 나오면 까나리. 토개 걸류, 토개 걸류. 아! 야, 넘어간 돼. 야, 백두만 나오면 돼. 경석이의 이어 에이스. 이어 베이베. 갔어? 이겼어! 나왔다. 난 오늘 에이스 이어. 자, 이제 설날도 되고 있으니 우리 며느라 해야지 뭐하냐. 허허, 어디 지금 우리 남자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같이 옆에 앉아있고. 빨리 가서 차례상 봐오고 전도 부쳐오고 고기도 굽고. 청소도 해. 아버님. 뭐? 저 혼자 일하기가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럼 지금 남자들한테 지금 일을 하라는 거야. 배고파. 배고파. 밥 줘. 그 전에 제가 좀 드릴 것이 있사옵나이다. 줘, 뭐라도 줘. 이 양반들아! 이 양반들아! 여러분 잘 보세요.
들어보셨죠? 네. 이번 명절 다가오는 설날에는 절대로 이런 풍경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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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션을 네. 네. 읽으세요. 네. 설날 맞이 전통 음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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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미션은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미션입니다. 만든다, 만든다. 드디어 뭘 먹어, 이제. 네, 남자들도 명절도 이렇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배워보세요. 저희 네 남자가 한번 음식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고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곳이 전통 한옥의 거실. 거실. 아,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네. 거실. 경치가 보입니다. 경치가. 바로 마당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경치가 보이고. 네.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환풍이 잘 됩니다. 아. 이 문만 열면 딱 바람이 나가니까 음식 냄새가 배기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요즘에 주상 복합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음식 막 청국장 냄새 강한 음식들이 일부러 못하게 반사해서 못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되니까 며칠도 음식 냄새가 안 빠져나간다고. 얼마나 좋아요. 한옥에서는 바로 그냥 책방에 나가는 거. 그니까. 근데 또 우리가 또 요리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조상금, 조상금. 조상금, 조상금. 조상금, 조상금. 자, 조상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 오늘 저희 미션이 전통 네. 음식을 만드는 건데 네, 네. 세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네. 근데 명절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또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전. 전. 전 중에서도 우리 아가들이죠. 아, 동그랑땡? 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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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게 나물. 나물! 아, 나물! 이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네. 항상 우리 여자들 명절 때 너무나 고생하잖아요. 꼭 우리 어머님들 도와드려야 됩니다. 남자들. 네. 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사리가 있는데 오. 이 씻어서? 고사리는 이미 씻혀서 데쳐준 거예요. 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고사리 나물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조상님 네? 고사리는 어디에 좋은가요? 고사리는요 이 간 경화나 피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이 피가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나물 싫어! 고기만 좋아! 야, 나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손은 무엇인가? 불러야지. 묻지 않아야 돼. 두르고 자, 주세요. 두르는 것보다 달라. 더 눌러야 돼. 손도 씻고 왔으니까 이 음식은 또 손맛이 나지 않습니까? 손으로 비비나요? 손으로 비비나요? 손으로 비비나 손으로. 아니 그거 아니죠? 자, 이 기스가 안 나는 이 나무를 아, 이걸로? 이걸로 얘를 고사리 근데 포인트는요 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 나물들에는 소금, 간장,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만 들어가면 모든 요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이라고 네. 위에 모양과 색깔을 좀 주려면 네. 이런 당근 같은 거를 네. 채로 조금씩 썰어서 네. 넣어줘도 오, 약간 잡채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당근 채는 제가 먼저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와와와. 와. 형 요리 잘한다. 색깔만 나게 조금만 해가지고 이 당근 숨을 죽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어도 돼요. 많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또 써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다른 음식에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추. 후추와 후추간. 간장과 참기름으로 네. 간을 해주면서 먹어보면서 여러분 먹어보면서 아, 이게 그런 거 제가 잘해요. 뭐 더 먹으면 없어지게 되죠. 아, 그렇죠. 명절 그냥 크게. 아 나무 싫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아들 보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이렇게 원래는 이게 수분을 다 빼야 되는데 아, 제가 수분 빼는 달라, 우리 엄마가 수분 빼는 천이 없기 때문에. 이 두부가 좀 들어가야 이게 속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진 마늘이 네. 여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진 마늘이 여기에 비린내 그렇죠. 되게, 어,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양반 다진. 그럼요. 여기에는 모든 게 이제 다 다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넣어야 되나 지금? 한 3개 정도? 3개. 고기 양을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 넣고 안 돼. 간장을 넣지 아 간장 왜 나 간장 간을 좀 해주고 참기름 넣어줘. 참기름 동그랑땡 이걸 동그랑땡은 고기 주세요. 그래 줄게. 정말 잘못했어요. 먹자 먹어. 다시는 섹시가 안 할게요. 아 그래 아 좀 바람다 바람은 봐도 괜히 그냥 그러게 이게 얼마나 재밌니 만약에 정말 만들 줄 모르면 요즘에 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레시피 많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레시피 다 놓고 가족끼리 만들어서 이게 맛있든 맛없든 가족끼리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만들면서 또
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먹으니까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 맛이에요. 끝나고 나면 배불러 있어 벌써. 아 저 이만큼? 나 이 식집에서 주방 요리할 뻔했어. 아 진짜? 어.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음식을 하니까 또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에는 진짜 남자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평소에 이렇게 또 많이 도와드려야. 맞아. 명절이라고 도와드린 거 말고 그렇죠. 평소에도 해야 돼. 저희가 만들어본 명절 음식은 조그레이. 지금 먼저 첫 번째 고사리 나물입니다. 어? 동그란땡. 동그란땡. 그리고 동그란땡을 만들면서 들어간 두부를 남은 걸 재활용해가지고 두부치. 이한영님 마지막으로 부추전. 부추전. 부추전 음식을 한번 저희가 협동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막 여자분들 막 음식하잖아요. 아.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저희 남편분들 남자분들 이제는 음식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 진짜 그래도 재밌다 그러고? 근데 명절을 떠나서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명절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남자분들이 우리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 또 아들들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 네.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오늘 명절 음식 해봤잖아요. 소감이 어때요? 아 일단은 이 전통 한옥에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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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형님 어땠어요? 아, 저도 지금 너무 먹고 싶은 생각에 아. 지금 너무 군침이 도는데 가족들이 하면서 이렇게 한 입 한 입 넣어주면서 가족들끼리 네. 너무 그러면 정과 사랑이 너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먹어요. 자,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보지? 하나만 다 먹어봐야지. 장사할까? 오늘 장사할까 장사? 나도 응? 우리 안 먹어. 아니, 어쨌든 이게 맛있는 이유가 맛있어. 우리가 서로가 도와서 만들 때 그래서 더 맛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응? 남들은 맛없을 수 있어. 아니 하지만 우리는 맛있어. 왜냐면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된 거야. 된 거야. 맞습니다. 가족들과 음식할 때도 서로 같이 힘을 모아 정성을 들여 만들면 그들만의 음식은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네. 오늘 음식도 만들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아, 너무 맛있게. 온돌방 있었지, 음식 할 수 있었지, 게임도 할 수 있고. 와, 제동놀이. 야, 여기 북촌 한옥 체험사리 진짜 다 같이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티즌들 여러분들. 한번 네. 체험하러 오세요, 한옥마을. 꼭 한번 북촌 한옥 체험사리로 놀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근데 네. 우리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미션이 있을 거야. 다음 미션을 보여주세요. 미션. 빨리 그거 빨리 먹었어. 소매 빨리. 박갑살이야, 박갑살 한 마리야, 박갑살. 오오오, 칼로리 소모된다. 뭐야? 북촌 한옥마을 팔경을 찾아라. 아, 끝이 없네. 이게 끝이 뭐예요? 팔경을. 자, 북촌 한옥마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이렇게 한눈에 감상하거나 이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사진 포인트가 8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팀을 나눠서 4곳이 찾으시면 되는 미션입니다. 아하. 와우. 그럼 우리 왜 지체할 수 없어. 지금 먹을 수 있게 빨리 가야 돼. 이동해 볼까? 빨리 미션을 하러. 고고고.